797, 6문은 지난달 수학시험이 96점, 이번달 수학시험에 88점이래. 다음달 수학시험에서 몇점 이상을 받아야 3회의 수학시험의 평균이 92점이 되는지. 평균 어떻게 나와?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수학 100점, 영어 50점, 평균 얼마? 네? 아, 75점. 75점이지. 어떻게 나왔어? 100 플러스 50 한 다음에 2로 나눴죠? 네. 나누기 2가 뭘까? 과목 수죠? 그 다음 100 플러스 55는? 둘이 총점이죠? 네. 이해합니까? 네. 세 과목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나와? 3 나누기. 3 나누기? 3으로 나눠야 되지? 네. 3분의 96점 더하기 88점 더하기 세 번째 X점 이렇게 나오지? 네. 근데 이게 몇점 나와야 돼? 평균 92점 이상. 뭐랑 비교하는 거야? 세 번째 평균. 실제 평균과 92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제 평균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해가냐 안 가냐? 네. 이해가 갔어요? 네.